드라마 스타일로 할 건데 페이스라인 이쪽으로는 거의 다 C컬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뽑을 거고요. 여기는 좀 탄력 있게 할 거예요. 다음에 저는 이 골든 포인트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신 다음에 피카의 롱 아이롱 13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속성으로 저는 와인딩 할 거예요. 뿌리를 한번 살려주신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피카는 제가 첫 뜸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죠. 끝이 다 들어가면 5초 쉬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벌써 건조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길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와인딩, 네, 뿌리 살린 부분에서 그대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는 제가 첫 뜸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그래서 자, 수분이 완전 건조되면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원장님들도 하시면 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포커스를 조금 많이, 이쪽에는 내가 크게 강한 웨이브를 내고 싶다 하면 섹션도 어떻게 해요? 조금 얇게 뜨시면 돼요. 근데 아,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루즈하게 하고 싶다 하면 조금 더 두껍게 뜨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머만들의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률적으로 섹션을 뜨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어느 부분에는 조금 더 강한 웨이브를 내고 싶어 하면은 슬라이스를 얇게 뜨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냥 루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두껍게 뜨시면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고객님이 또 두상도 작고 너무 작아서 쫙 달라붙는 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웨이브를 주기 위해서 얇게 뜨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네, 이렇게 첫 뜸 없이 그냥 와인딩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자, 보시면, 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바로 속성 아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첫 뜸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천천히, 네, 공회전 하시면서, 네, 뜸을 돌리면서 날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좀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이라 굳이 뿌리 살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대로 13mm로, 네,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네, 제가 많이 웨이브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만 먼저 우선 와인딩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여기를 계속 와인딩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표현해야 될 부분을 먼저 와인딩하고 나머지 자연스럽게 하시면 훨씬 더 줌마 스타일에서는 예뻐요. 자, 우측을 했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가장 많은 컬을 내고 싶은 부분 먼저 우선적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뿌리 한번 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속성으로,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했죠? 이 상태에서 빗을 그냥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피카는 첫 뜸이 없다 했어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네,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부분을 먼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와인딩 해놓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 굳이 그렇게 뿌리를 안 살려도 될 것 같아서 곧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그냥.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mm로 와인딩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나머지는 16mm로 해서 와인딩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13mm로 와인딩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16mm로 그냥 가볍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6mm입니다. 16mm는 자, 피카는 첫 뜸이 없다고 했어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와인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자, 우리가 줌마 스타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뽀글뽀글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올드해 보여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웨이브를 강하게 할 것이고 어느 부분은 조금 내가 C자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와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인딩 아이롱 하시면서도 일반 펌하고 똑같아요. 그냥 어느 부분은 제가 조금 C컬 펌으로 해드리겠다. 또 어느 부분은 내가 좀 강한 컬을 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디자인 하시면서 와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냥 16mm로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인딩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데는 13mm로 했고요. 나머지는 16mm로 해서 와인딩 했는데요. 또 보시면 약간 이렇게 C자 컬러 해서 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C자 컬러 해서 이렇게 표현할 부분들만 하고 또 포커스를 가장 많이 줘야 되겠다는 부분도 강하게 컬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한번 예, 줌마 스타일은 또 머만들이 가장 자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런 식으로 와인딩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보이시나요? 하나 컬이 굉장히 강하게 걸렸죠? 예, 이런 부분들은 또 C컬로 이렇게 예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일단 단발이었다가 지금 커트 단발로 제가 커트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볼륨 매직을 할 건데 약간의 곱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봄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맞는 좀 약간은 끝이 가벼운 테크닉으로 해서 커트를 한번 디자인을 하고 나서 열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거는 예, 저희가 볼륨 매직이지만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볼륨을 내기 위한 테크닉이고요. 어느 부분은 그냥 다운을 하기 위한 커트로 해서 열펌에 맞는 볼륨 매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고객님 제가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끝부분에는 손상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C 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C1에다 C2 믹스해서 아쿠아프레틴에 세 펌프 넣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고요. 일단 데미지가 심한 부분, 손상이 심한 부분을 먼저 네, 이렇게 C3를 먼저 도포합니다. 네, 이렇게 먼저 C3를 도포해주세요.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셔서 한 판넬 모발에서도 한 판넬에서 보시면
손상이 된 부분과 좀 그래도 보통 모발인 쪽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두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먼저 C3를 머리 끝부분에 발라주시고요. 바로 저는 C1에다 C2를 넣은 것을 아쿠아프로틴 세펌프하고 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연화 보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연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처리 10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자, 잘 나왔죠? 네, 그래서 저는 피카의 C3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다시 2차 등점점을 마치겠습니다. 더블 환원이겠죠?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그러시고 다시 신선한 약을 재도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통통하면서 바짝바짝 그래요. 이렇게 건강해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더블로 뿌리 살리기예요. 그래서 자, 섹션을 길게 잡으신 다음에 피카의 13mm입니다. 그대로 글러브가 45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겠죠? 하지만 16mm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글러브 뚜껑이 이렇게 가면 울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90도 정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겠죠? 이 상태에서 저는 약간의 볼륨을 주기 위해서 곱슬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피카의 22mm로 와인딩 먼저 하겠습니다. 볼륨 매직기로도 할 수 있지만 22mm로 이렇게 먼저 와인딩을 하세요. 놓으신 다음에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렇게 첫 위치에 이렇게 하시면 결도 잡히시면서 어때요? 이때야 될 수 있는 볼륨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사이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더블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16mm로 일단 뿌리 한번 살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놓으신 다음에 22mm 가지고 먼저 와인딩을 하세요. 이렇게 자, 와인딩을 천천히 해주세요. 자, 여기는 강한 웨이브를 낼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시차 볼륨감만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뿌리 살린 요 리치 있어요 하고 여기 웨이브 들어간 요 리치 있는 데를 결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예쁜 볼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 볼륨 매직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핸들링 할 때 원건 아이롱 이 긴 22mm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자, 뿌리를 많이 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16mm를 가지고 뿌리 한번 살려주고요. 자, 이렇게 살짝 하신 다음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2mm를 가지고 지금은 웨이브를 내는다는 테크닉보다는 약간 그 볼륨 매직에 가까운 그 테크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렇게 첫 그 뿌리 살렸던 부분과 웨이브가 들어간 첫 번째 리치 거기에 이렇게 결 작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반짝거리죠? 곱슬머리이시면서 염색 모발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볼륨을 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볼륨
매직 하면서 윗부분에 약간만 볼륨 주는 네, 이렇게 해서 테크닉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살려야 될 부분, 그러니까 웨이브를, 그러니까 볼륨을 강조할 부분에 강조하고 다운시켜야 될 부분은 다운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네, 뿌리 볼륨도 많이 살고 결도 많이 개선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모발에 있을 때 제가 폭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웨이브를 강하게 낼 것이냐,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와인딩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만 먼저 제일 먼저 와인딩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 골든 포인트에 볼륨 웨이브를, 굵은 웨이브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일단 13mm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자, 16mm입니다. 16mm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네, 볼륨을 한번 살짝 주세요. 그 다음에 22mm입니다. 뿌리를 살리신 부분에 자, 힘을 한번 날려주시고 힘 덮개 가지고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올리세요. 여기까지 하면 볼륨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놓으시고 자,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자,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큰 예, 도넛츠가 생기죠? 이렇게 하시면 자, 위에가 볼륨이 생기면서 예, 볼륨하면서 어때요? 밑에는 살짝 웨이브가 걸리겠죠? 예, 원장님들 예, 어때요? 재미있나요? 자, 사이드 20mm,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날려주시고요. 잡으시고 공이 기니까 어떡하는데요? 그냥 넓게 잡으시고요. 그냥 원장님 서뜸 없이 그냥 네, 연예인 덮개 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고 한번 더 찍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최대한 널려주시고 네, 계속 다 말렸네요. 그래서 라인딩 하시면 됩니다. 중화 후에 타올로 예, 샴푸하고 타올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예, 뿌리도 많이 살았고요. 윤기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9mm를 가지고 뿌리를 한번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빼죠. 그 다음에 16mm입니다. 16mm를 가지고 작은 볼륨에 그 볼륨이 받쳐주고 16mm로 한다면 예, 더 많이 살겠죠? 자, 슬라이스를 더 넓게 잡습니다. 피카 롤 마이크는 길어요. 길어서 네.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6mm예요. 16mm로 가지고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놓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많이 살아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32mm, 22mm 볼륨 매주 해서 한번 볼륨, 네, 중년 볼륨, 네, 단발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mm로 볼륨감을 만들어보겠습니다. 32mm, 네. 그 다음에 볼륨, 그 연예인 덮개 가지고,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와인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위로 올렸다 빼면 공간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네, 피자 어떻게 도넛이라고 해가지고 예쁜 볼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볼륨입니다. 자, 90도 각도 판넬 그대로 들어주신 다음에, 자, 9mm입니다. 한번, 두번, 세번,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빼주기. 자, 13mm입니다. 자, 그대로 주시고요. 한번, 두번, 세번, 하나, 셋. 옆으로 빼기 하면 더블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판넬 하나 놔주시고 다시 한번 자 뒤에 판넬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요 자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9mm 한번 두번 세번 하나 셋 옆으로 빼기 자 9mm에서 13mm입니다 그대로 놓으시고요 한번 두번 세번 하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시면 더블이 돼요. 근데 더블도 할 수 있지만 피카의 장점은 트리플입니다. 트리플 그대로 네, 32mm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놓으시고요. 연예인 덮개로 이렇게 아이롱을 네,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돌려주시고 끝이 다 들어갔으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짧아서 네, 이렇게 돌돌돌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올렸다가 놓으시면 예쁜 도넛이가 생깁니다. 첫판입니다. 자,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그냥 채뜸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려주기.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롱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두 바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세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고 누우세요. 벌써 건조가 다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됩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아이롱을 아이롱과 빗을, 네,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돌려주세요. 자, 끝이 올라왔죠? 여기서, 피카는 첫뜸이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넘어주시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달려주세요. 10분 한번 날려주시고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여기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마지막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22mm입니다. 자,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네, 끝 틈이 여기
여기 있네요. 그치? 조금 뜸을 주겠습니다. 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자,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의 발을 이렇게 빼시고요. 다시 한번 넣으시고. 예, 이렇게 한 바퀴. 근데 우리가 가면 이제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세요. 자,
피카는 이렇게도 살지만 피카의 장점인 더블 살리기입니다. 16mm.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 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19mm입니다. 19mm로. 볼륨 매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의 살짝 웨이브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걸 하기에는 피카 롱 아이롱이 맞는 것 같아요. 쉽고 빠르고. 네, 이렇게 네.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 살릴 부분과 이 첫 위치에 연결만 하시면 쉽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샴푸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네, 볼륨감도 있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오늘 아이로폼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순수한 백모입니다. 13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천천히 네, 초점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3mm, 13mm입니다. 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고객님은 이 부분이 숱이 없으니까 제가 좀 얇게 떠서 하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뜸을 뿌리를 한번 45도 각도에서 뜸을 주세요. 뿌리 한번 살려주는 거거든요. 자, 숙성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렇게 조금 3초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네, 이렇게 펼치시면 되겠어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떡해요? 그냥 길게 펼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면적을 활용해서 네, 빨리 말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첫 뜸이 아니라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그 사이로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와요. 네, 이렇게 톡톡톡.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또 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머리카락하고 아이롱하고 건조가 되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때까지 숨을 들이셨다가 이렇게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네, 피카의 아이롱은 아이롱 펌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크게 길게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끝뜸 들이신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서 네. 이렇게 펼치시면서 수분을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부분, 앞쪽 부분이겠죠? 이 부분도 지금 16mm입니다. 16mm로 자,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하신 다음에 네, 그냥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카는 숏머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쉬워요. 그냥 차뜸 없이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카락이 그냥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차뜸 없이 그냥 완전히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공회전하면서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또 앞사이드로 앞에도 앞머리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13mm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건 첫 뜸이 아니라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자, 천천히 하신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3초.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건조될 수 있도록 공회전해서 살짝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mm로 완전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간 한번 늘려주시고 그대로.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죠? 하나, 둘, 셋, 3초 이렇게 하신 다음에 건조가 되면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드 좌측 파트예요. 좌측 파트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앞쪽의 사이드와 뒤에 백사이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셔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13mm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초 그 다음에 네, 공회전 하시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로 보시면 앞쪽하고 픽하는 공이 길어요. 길게 해서 수분 한번 날려주신 다음에 자, 그대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셨다가 네, 라인기 첫 뜸 없이 그냥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3초 됐죠? 이 상태에서 공회전 하시면서 피카의 면적, 공이 기니까 그 긴 면적을 활용해서 빨리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mm입니다. 13mm를 가지고 그대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3초 됐죠? 그 다음에 천천히 네, 피카는 손머리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앙하고 타올로 손포하고 타올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볼륨 있게 잘 나왔어요. 예쁘게 아름답게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